열차는 낭만을 싣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쌓여있는 작은 시골역을 찾았습니다. 아기자기한 기차역에 온 걸 보니까 오늘은 기차 여행을 하려나 봐요. 그럼 낭만에 있는 기차 여행하러 출발할까요? 아비,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? 여기가 기차역 아니에요? 기차역에서 기차 안 타고 뭘 타요? 기차 타러 온 거 아니고 기찻길 위에서 달리는 레일바이크 타러 왔어요. 오, 레일바이크! 오, 레일바이크도 좋지. 일단 갑시다.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니고요, 레일바이크 옆 아비가일.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 아니고요, 레일바이크 뿜뿜! 안녕하세요! 여기 기차역에서 기차 말고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다고 들었어요. 네네. 저희 레일바이크는 왕복 4.8km 한 40분 정도 소요되는 레일바이크입니다. 그럼 저도 오늘 타볼 수 있나요? 네네, 가능하세요. 네, 이쪽으로 오시죠. 오, 좋습니다. 네. 장항선의 직선화 사업으로 인해 지금은 폐철로가 된 도고 온천역. 그 폐철로를 이용한 레일바이크가 관광객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. 옛날 기차가 다니던 때의 이정표가 아직도 플랫폼에 남아있어 더욱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데요. 가을 들녘을 달려 달려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. 자, 안전벨트 채우고 출발합니다! 출발! 힘차게 출발! 처음엔 뭐 누구나 다 그렇죠. 폭주기관차처럼 거침이 없습니다. 빨라. 그래, 좋아! 좋습니다. 진짜 깨끗한 공기, 와, 이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면서 가니까 너무 시원한 상태여서 알파벳 풍경을 온 몸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실제 철로로 운영되던 곳이라 레일바이크 노선 중간에 차도가 있는데요,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어서 조심해서 건너야 합니다. 드디어 반환 지점에 도착. 유턴하겠습니다. 유턴하니까 어째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다. 아, 너무 힘들다. 피디님, 우리 내기 한번 하죠.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, 1분 동안 혼자 레일바이크 끌기. 주사위는 던져졌다. 한 판의 승부에 두 다리의 운명이 달렸다. 가위바위보. 과연 누가 다리 힘을 과시? 아니, 저건 제작진이네. 좋겠다. 촬영까지 적극적으로 아비가일이 맡고. 달려라 상우피디, 달려 잘 달린다. 상우피디 우는 거 아니지? 캬, 영화 세트장이 따로 없는 50~60년대의 풍경, 그리고 그 뒤로 내려앉은 붉은 노을을 감상하며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. 아, 여러분, 드디어 다시 정착역으로 도착했는데요. 이 레일바이크,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오는데 저는요, 여러분에게 딱 하나 강추해드리고 싶은데요, 레일바이크를 타러 오시는 것은 언제든지 물론 오면 좋지만 저는요, 노을 시간에 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이 빨간 해가 아름답게 보랏빛, 핑크빛, 노란빛, 아주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습니다. 아셨죠? 아비가일의 컷!